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7월 22일 화요일인데요. 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시지 못하셨죠? 예,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왜 급락했는지 그 이유하고 또 향후 전망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지수 무관하게 또 우리가 급등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비법. 특히 저와 함께 하시는 좋은 정보 VIP 패밀리분께서 과연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예,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 지수가 좀안 좋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멋지게 해낸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바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예, 우리가 공략에서 162% 상승 지수와 무관하게 주수와 보관하게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7번 공략에서 제4차 산업혁명주 제가 그 누구보다 맨 처음 이것이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왜 가는지를 다 설명드려서 급등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여러분들 솔루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다. 예, 7월 달, 예, 아주 7월을 뜨겁게 달굴 황금주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거 IT고 작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노바텍 이거 160%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크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 218% 다이 파크 시스템 노바텍이 뭐냐면 삼성전자 어제도 우리 제가 여의도 주식장 나와서 삼성전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중들 돈 잃는 그분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이 앞으로 실적과 성장세 뛰어난 파크 시스템 원자 혁명경 노바텍은 차폐자석 거기서 다 독보적인 여기를 구축한 블루오션이다. 그 급등 수익을 냈거든요. 솔루엠도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7월 달 이거 아주 썸머 랠리를 가져올 것이다. 어제 있잖아요. 이거 그 급락장에서도 13%좀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좋은 정보가 제가 간다면 가죠?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 놓으니까 완전 황미끼가 포착해서 이것도 절대 우리가 한거 지금 이것도 지금 솔루엠한테 몇 번을 공략했냐면은 여기에 나올 겁니다. 솔루엠 제가 하여튼 뭐 자이언트 스텝 7번 나오고 솔루엠 5번 공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소도 뒷걸음질 하면서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뭐 수익 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저에 대한 로얄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VIP 회원님들이 황미끼가 저점 잡아주고 선장이 간다면 간다. 특히 어제 같은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급등 수익 우리가 먼저 기업 내용을 알고 선점하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 여러분들 이건 의미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랑한다고 욕합니다. 에? 그렇게 그 상관없습니다. 과연 여러분께서 힘들게 매매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계좌 수익을 내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평선 밑집에서 딱 치고 나가죠. 진짜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면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 종목 놓쳤다면 또 제가 두 종목 제가 간다면 가잖아요. 이거 또 일례 종목이 있습니다. 이따 그 제가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는지 제가 이따 안내 드릴 테니까. 예, 꼭 오늘은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려서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 내리는 것을 미국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뭐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2% 정도. 이게 대신께 좀 이렇게 늦게 업데이트되더라고요. 지금 업데이트된 거 볼까요? 한번 해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다우 이제 업데이트 됐네요.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왔죠. 근데 그 부분이 거의 다 이격 조정이에요. 지금 가만 보십시오. 추세선 예, 이렇게 이격 조정해서 하단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또 나스닥 같은 거 차트 먼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성끌 모양의 도지라는 거예요. 자, 저기 제주도에 뚝 떨어졌죠. 음봉 다섯 개 있죠. 어제 개파락에서 오늘 양선을 마다렸어요. 이게 성끌 모양의 도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하면 이제 모리 스타일 가능성이 많아요. 과메들권에서 1차적으로 개파라는 걸 배울 겁니다. 지난번 어제 제가 방송할 때이 자리를 잘 지켜보자. 절묘하게 이 자리를 지켰어요. 왜 내렸는지 이제 여기저기 맨날 트레이드는 뭐 내리고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앞서가는 증권방송답게 앞서가서 봐야죠. 또 한 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항상 또 이제 뭐 테레비라든가 어때 보면 이제 왜 내리고 그거 복귀하는 바쁘죠? 내리면 간단해요. 자, 보세요. 지금 봐요. 이제 5일. 이게 지금 5일이 그러니까 WTI 그걸 기준해서 7%나 급락이 나왔어요. 자, 5일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름값 말이에요. 미국의 WTI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또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네요. 뭐 10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 그러니까 막 하니까 시장은 어떻게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쯤 보게 되면은 이게 있잖아요. 조금 올라오면 막 여기저기서 환호성 치르고 뭐 어디 간다 했었고 또 젊은 친구 나와서 그렇게 하고 헉헉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현혹 그 잘못 잘 주식은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났다는 오일 같은 것도 66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자, 100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를 때 그거 보고 100달러 갑니다 그러죠. 여기저기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거 타면 투자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제발 좀 그런 데서 좀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자, 뭐 10만 전 여기 나오면서 듀커데프트 이게 꼭지였죠. 이게 이제 개미들이 1조 8천억 이상을 매수한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매수 안 합니다. 솔리엠을 매수했습니다. 왜 솔리엠을 저 삼성전자를 매수합니까? 내 계좌에 수익 나는 것들을 하셔야죠. 그렇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좀 내렸고 유가가 내리면 뭐를 의미냐면은 뭐 감산 합의에 실패했다 뭐 그런 것들은 다 병문이고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가장 바로미터 메인은 유가예요. 유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 뭐 구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유가 이렇게 내리는 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어떻게 이렇게 급락했죠. 1.2%대. 이때 1.75%대까지는 뭘 걱정했죠, 여러분들? 야, 이제 또 테이핑은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해서 샷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좀 1.2%대 떨어지니까 경기 둔화는 우려감이에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 염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봐요. 제가 그래서 이게 금리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성장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성장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겁먹지 마시고 개파라가면 매수 기회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나스닥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락 원인은 뭐 여기서 떠들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스탠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이때도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위에서 과열권이에요. 이격 조정에서 쭉 지금 60에서 이게 굉장히 벌어져 있죠. 이것을 채워가는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개파락은 메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영향으로서 개파락하게 되면 오늘은 우리가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쫄지 마세요. 특히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좋은 정보 VIP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앞서가는 증권 방송인지 지금은 몰라요. 이제 지나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뒷북 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개 팔아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천수상 쉽게 안 깨질 것 같고요. 양, 양에서 오늘 밴드 기준선 정도면 1044 정도 예, 여기 될 겁니다. 아주 워스트 컨디션은 1035포인트예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추세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좀 과열권에서 이렇게 이 정도 이거 우리가 제너럴하게 못 견디나요? 그러니까 오늘 개파락은 매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한번 음봉 3개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낫느냐? 아까 보셨죠? 결국 코스피가 상승하려면요. 삼성전자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금리가 올려야 되고 유가가 급등하고 과거에 이제 그랬을 때 코스피 경기 민감률이 올랐단 말이에요. 금리 내리죠. 유가 내리죠. 이게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성장률이 훨씬 낫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이해하시라면 좀 힘이 되시겠지만 그 뭐 유가 100달러 간다 막 이렇게 뭐 달러 그 쓸데없는 얘기 그만 좀 하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왜 앞서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뭐 틀릴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틀린 거 여러분께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비추 늘어서 자랑자랑한다고 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비추 누르십시오. 다만 여러분들 있지만 어떤 때문에 주식을 하죠? 수익 내려면 그들과 대중과 멀어져서 앞서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의도 주간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자, 보셨죠?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솔루엔 같은 거, 저점에서 그들이 할 때, 안볼 때, 달아나고 그랬죠? 그러면, 솔루엔, 아까 자이언트스 때 보셨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비 같은 거, 뭐, 제가 이제 VIP 클럽 때 안내 드릴 거예요. 한 유목 가지고 그냥 130만 원? 이 어려운 장에서. 장이 좋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장에서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하려면 하는 거죠? 솔루엠 1,100만 원 수익. 저와 함께 하시면 주력 포트니까. 하루에 1,000만 원 수익. 이거 남들 이렇게 곡소리 나고 그럴 때, 넥스턴 바이오. 이것도 500만 원 수익. 이렇게 착착착 수익이 나는 거. 이게 바로 저와 함께는 우리 조현용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2,770만 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 이렇게. 자이언트, 이건 또 종목별로 올려주셨네요. 이런 것들을 그들은 늘 경외시하고 질시하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시장 선물도 보면 제가 틀렸습니까? 그래서 앞서가셔야 된다고 그랬죠. 늘 오른다면 뒷북치지 말고. 이연자 600만원, 진 시스템 270만원, 500. 이렇게 수익을 짭짤하게 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이제 그동안 매매가 힘드셨던 분들, 잠시 안내 말씀드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진짜 앞서가는 매매 아닙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가 오른 다음에 뭐 어떤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항상 제일 간단한 종목 갑니다. 오늘 이 종목 그러니까 이런 계좌 수익을 위해서 저는 이럴 때가 저는 오히려 봐요. 아 이제 추세 봅시다 그럽니다. 왜? 그들은 늘 올랐을 때 바람잡고 따라잡고 뭐 이렇게 그러거든요. 뭐 상한가도 간 다음에 뭐 상한가 따로 시간에 급락 나오고 어제 대표적인 게뭐 국전 이야기든가 이 순간 올랐어요. 아이고 국전. 좀뭐 제약이든 약품이든 뭐 있어요. 하여튼 상한가 뭐 보면 나오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또 시간에 내렸나 상한가 같은 거 하고 어제 한번 상한가 볼까요? 잠깐만 이런 것들 상한가 종목 어제가 어제 날짜가 보면 안 나오나요? 아유 이거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상한가 같은 거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 계좌 수는 이렇게 저점 잡아서 좀 물고 그 비중 실어서 가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 제가 간담회 갑니다. 여러분 봐요. 자이언스텝 솔루엠 놓치셨다면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까 그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저와 함께는 우리 VIP 가족들 매매 이치입니다. 네? 넥스턴 바이오 이게 다 나오죠. 이게 다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라 때려도 가끔 손절도 합니다. 저는 손바닥도 하나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에서 이 정도 손절을 가지고 이런 수익을 내면 계좌 좋아지지 않겠나요? 자, 저와 함께하는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걸 이제 아시가지고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아주 저와 함께 수익 내시기 공유하시는 분들이 아주 급증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회비 인상 예정, 아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또뭐 정원제도 유지할 그런 정원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저 친구들은 뭐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황미교 무료 체험도 있습니다. 이틀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닥 그 중요하지 않고, 오늘, 그러니까 여기 그 보시는 영상 밑에 링크 걸어왔으니까, 또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예, 그래서 4321, 예, 참여코드가 이거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죠? 아, 저 장도 안 좋았는데 저왜 그래? 여러분, 삼성전자 96,000원 할때 1조 8천억 매수하신 분들은 이 로직을 이해 못 합니다. 성과 모양이 어떤 의미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하게, 주식은요, 이렇게 남들 그 공포에 떨고 그럴 때 저점에서 매수해 수익 내는 거예요. 그게 황미끼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 무조건 함께 하십시다. 왜? 기왕이면 다음에 또 이제 회비 이렇게 올랐어요. 싸게 안 돼요. 맨날 뒷북치는 그분들이 하는 게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 선정 믿고 함께 가실 분들은 오늘 8시 이후부터는 1600에 5908. 8시 저랑 문자를 남겨주세요. 010-9576-6345. 010-4340-6345. 전화하셔가지고, 그리고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면 오늘 지수와 관계없이 또 급등 후보가 있습니다. 그 썸네일에 나와 있죠? 그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시고, 어제 미국 나스닥도 보시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예요. 물론, S&P 500 지수는 별로 안 좋아요.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아주 급등 수익을 안겨드릴 그런 종목이 있으니 함께 하실 분은 꼭 오늘 저와 함께 그동안 매매가 힘드시고 그러니까 저희 방 오시면 함께 그 수익률 보셨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진수 성찬을 드릴 수 위한 하나의 최소한 로얄티고 젓가락 값이다. 뭐 그것도 싫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게 자꾸 제가 우리 회원무제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지금 뭐 거의 이제 300분의 1은 예, 그 우리 VIP님들이 여러분들 그거라면 역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 VIP 관련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익으로 보답드릴 겁니다. 저희 방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질투하고 질시하지 마시고 그냥 좀 용, 좀 박수 좀 쳐주시고 수익 나면 여러분도 이런 계좌 수익의 주인공이 되시면 어떻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수의 날이지 매도 아니에요. 자, 화이팅 하십시다. 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저는 오늘 할말 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슬슬 광고 수입 올리려고 그냥 슬슬 하면서 꼬드기면서 장 끝난 다음에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그 광고 수입 올리는 전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따르시는 분들 계좌 수익을 위한 방송이라는 걸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